핫도그 도그 핫도그 도그 핫 핫도그입니다. 안녕. 오늘 또 뭐를 준비했죠 저희가? 아 그래? 머리에 뭐예요? 도끼인가요? 네. 바니보이인가요?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시작부터 벚꽃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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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벚꽃. 4월은 무슨 계절이에요? 벗는 계절. 각자 먹방 뭐. 오늘은 벚꽃 특집. 아니죠. 벚꽃 특집. 준비했습니다. 그래서 벚꽃 특집. 얼마나 벗어야 돼요? 하의도 탈의. 아니죠. 상의만. 아 상의만. 네, 하의는 어차피 안 보이기 때문에 여기 없고. 그래서 주세요. 그래서 오늘은 여기 가져왔어요. 이 눌러가지고 깨무는 네, 거잖아요. 그렇죠. 아, 근데 나 진심 안 걸리고 싶다. 가. 한 번에 걸리겠어. 잠깐만. 오. 어이? 개 아프다. 아! 나 진짜 걸리기 싫어. 오늘 옷도 새 거 입고 왔단 와! 오늘 옷도 새 거 입고 왔단 와! 자 그러면 오늘의 벚꽃의 주인공 청재열 다시 벚꽃과 함께 벚꽃 다시 출발합니다. 자 벚꽃 특집 시작합니다. 짠! 짠! 내복이 군대에서 보복으로 주는 내복이거든요. 좀 작아 나한테. 아. 그래서 요즘 벚꽃 시즌이잖아요. 와 진짜 많다 가졌어요. 이거는 베스킨라빈스? 아이스크림이야? 봄날에 체리 주빌레 샌드위치래. 이게 와 비주얼이 역시 벚꽃 특집처럼. 일단 아침 먹고 오셨어요? 배고파요 진짜. 저도 배고픈 상태인데 제가 굉장히 배고픈데 이 정도 맛이라는 것은 근데 완전 맛없진 않은데 먹으면 한 것 같아요. 아이스크림만 어 맞아 그거 체리마루 체리마루 맞아 체리마루 맞나요? 오즈마루 여동생 네. 아 이런 드립 아주 좋아요. 그렇게 맛없진 않은 것 같아요. 괜찮은 것 같아요. 데니마루 감사합니다. 다음은 벚꽃 팟콘. 미안해. 나 좀 약간 역하지? 인공 맛 그런 느낌이 약간 있어. 아 여기에 옥수수가 들어갔대요. 원래 팝콘이 옥수수 들어가네? 원래 팝콘이 뭔지. 아 나 벚꽃 맛이 이제 무슨 맛인지 알았어요. 그 체리마루 맛이 있어. 체리마루 맛이 있네. 약간 근데 인조적인 맛이 약간 나네요. 아니 별로 맛 없다. 이거 먹을 바에 그냥 카라멜 팝콘 있잖아. 그거 먹는 게 낫겠다. 요거는 벚꽃 허니 버터칩. 이게 전 여태까지 먹었던 것 중에 제일 약한 것 같아요. 왠지 알아요? 벚꽃 맛이 안 나거든요. 허니버터 칩에서 약간 무슨 향이 더해졌어요. 얼리들 얼리들. 요거는 아예 제대로 벚꽃으로 돼 있어요. 벚꽃향 봄 한정판 빼빼로. 이건 진짜 약간 식물 맛이 나요.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. 이거 한번 사드세요. 왜 그러냐면 저만 당할 수는 없기 때문에. 내가 독하다 약간. 이거는 머리 아파요. 약간 머리 아픈 맛이에요. 그죠? 벚꽃 청포도 에이드. 벚꽃 스파클링. 이렇게 한 딱 하고 줘야 돼요. 이거 술이에요? 술인가? 이게 뭔 맛이야? 그거잖아. 봉봉. 약간 싱거운 봉봉. 이것도 약간 벚꽃 맛이 약간 향이 있는 것 같아요.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. 저는 이거 또 이번에는 빵. 체리 주빌레. 상큼 마블 케이크. 그쵸? 우와 마블링이 있다. 마블링이 있잖아. 그 마블링이랑 그 마블링이랑 똑같은 마블링이 있냐? 마블 뜻이 뭔데? 근데 진짜 이거 마블 뜻이 뭔데? 마블 불마블 형씨 마블 마블이나 팡 마블라고. 이것도 아까 그 빵이랑 비슷한 냄새야. 그렇죠. 이거 한 입 엄청 이렇게 역하죠. 계속 먹으라. 빵은 파스텔라 같아. 무난해요. 별점 5점 만점에 3점. 체리 블라썸 딸기 치즈케이크예요. 이거 좀 기대됩니다. 치즈케이크 맛있잖아. 아무것도 안 들었네요. 냄새 맡아보세요. 제가 정확히 설명드릴게요. 술을 개쳐먹고 토했을 때 딱 이 맛이 나요. 토했을 때 토맛 나죠. 향이랑 똑같아. 아니 이거 진짜 못 먹겠다. 야! 이거 진짜 못 먹겠어요, 여러분. 맞죠? 이거 씹다 뱉으면 그냥 그 토거든요? 와마링, 이건 진짜 못 먹겠다. 이런 건 누가 좋아하냐면 우리 비둘기들이 좋아해요. 그래서 오늘은 각자 먹방 벚꽃 리뷰를 해봤어요. 벚꽃 리뷰?
벚꽃입니다. 그래서 2탄은 벚꽃 구경하고 바닥에 떨어질 거 감사합니다. 핫도그였습니다. 왜?